먼저 갤럭시 네일이라고 많이 하는 별똥별 네일의 네일 아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GI 05번을 베이스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코트 하신 상태에서 30초간 큐어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코트 해주세요. 다시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젤 팔레트에 아트할 컬러를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5월 8번 컬러를 믹스해서 쓸 거기 때문에 나눠서 덜을게요. 그 다음에 5월 6번 그 다음에 HA05번 그리고 5R 07번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R 8번이랑 HA 05번을 믹스해서 커트 브러쉬 1호로 톡 찍어주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바꿔서 젤 브러쉬 라운드 5호로 5R 6번이랑 5R 8번을 믹스해서 경계 부분에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브러쉬에 알코올을 묻혀서 컬러가 좀 번지게 해주세요.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브러쉬 2호를 사용해서 5알 7번을 붙여서 사이드 부분에만 소량 붙여주세요. 똑같이 알코올을 묻혀서 컬러가 번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가 다 됐으면은 탑젤로 한번 코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똥별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지 화이트를 팔레트에 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젤은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미경화 젤을 제거하고 별똥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브러쉬 2호를 사용해서 이지 화이트와 탑젤을 더블 로딩해 주세요. 팁의 사이드 부분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똑같이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트북으로 별똥벽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크고 작게 여러 개 찍어주신 다음에 큰 부분에 십자가 모양으로 밑으로, 위로,
그냥 옆으로 라이너와 브러쉬 0.15를 사용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트로 찍은 그 양만 가지고 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똥별은 많이 그리시는 것보다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시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초간 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MC01번을 이용해서 더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리터는 아주 소량만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펙트 탑을 사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똥별 아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